8월 15일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한반도에 살게 됐는지, 하나님은 왜 허리잘린 민족에 우리를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한 번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아름답게 지으셔서 고마워요. 왜 이렇게 하와를 아름답게 지었죠? 하나님이 그러 말씀하기를,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와가 맹한 데가 있어요. 얼굴은 예쁜데 맹해요. 왜 이렇게 우리 하와를 맹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그 세 가지 비밀을 아십니까? 뭡니까? 했더니, 사람이 오랫동안 총각으로 살다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를,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판단력이 흐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하는데 이혼한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인내력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재혼하는데 재혼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면서 참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 판단력이 필요하고, 인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한국 민족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진 않지만, 이 8월 15일 이 즈음에는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교훈이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왜 사냐,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충분히 해답이 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주님, 우리는 슬픕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주님,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부드럽게 하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악합니다. 올바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와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편 뭘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가장 불쌍히 여기는 그의 대명사가 호세아였죠.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자기 가정을 버리고 세 번이나 가출합니다. 그래, 가출만 한 게 아니라 남의 남자하고 아기를 낳아요. 셋이나. 여러분, 요즘 이런 여자가 있다면 당장 이혼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3장 볼까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떠난 여자를, 아기를 셋을 낳았어요,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사랑해라. 그냥 가지 말고 은과 금을 가져가고 보리를 가져가고 가서 사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사오니까 하나님이 11장에서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뭐 고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 한 가정의 아내의 얘기가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그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불쌍하고 안 돼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걸 나쿰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거죠. 막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일본 가서 이런 질문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민족이 일본이라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본 사람을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본 사람이 그런 이유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좀 적은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한국 교회가 25%, 한국 민족의 25%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호남 지역은 한 30%가 넘어요. 경상도 지역은 크리스찬의 인구가 10% 전후예요. 제주도는 7%예요. 그런데 일본은 2%예요. 2%.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기독교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미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본 말로 은혜란 말을 그렇게 쓴 우리 한자는 같아요. 한자로 같은데 이거 온이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온 혹은 은혜. 은혜라는 것이 일본 사람에게는 은혜가 뭔가 하면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입히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고맙긴 한데 내가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갚아야 되니까. 이게 뭐 감사이기 전에 부담이 되는 거죠. 은혜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일본의 그 소설 중에 보짱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보짱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도쿄에서 태어난 남자인데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저 시골 학교의 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시골에 가보니까 아주 촌스러운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하고 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중에 고슴도치라고 자기가 별명을 붙여준 그런 교사가 하나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여름에 자기를 데려가더니 뭘 사주는가 하면 그 시원한 빙수를 사주는데 우리 돈으로 한 150원 정도 되는 그런 뭐 싼 빙수 하나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빙수를 마셨죠. 사주니까 먼 훗날 이 보짱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제 눕습니다. 누워서 옛날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 고슴도치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그 빙수 한 그릇 얻어본 게 생각이 나. 근데 그 굉장히 기분이 나빠. 내가 왜 그따위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아니 갚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못 갚고 못 살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슴도치라고 불리는 교사가 봉사하는 시골까지 찾아가서 150원을 갖다가 책상에 던지고 자기는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고 죽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빙수 한 그릇 사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수 한 그릇을 먹었다는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담이 자기의 죽는 마당까지 생각이 난 거야. 그걸 갚아야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본 말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 스미마생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갚질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송구합니다. 이게 스미마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안합니다 개념과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남이 주는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호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다 자기 몸을 부숴서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은혜를 받아라. 그 얘기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니 왜 이렇게 공짜로 주나? 왜 공짜로 주는데? 내가 뭐 갚지도 못할 것인데 왜 받아? 하면서 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매우 공짜를 좋아합니다. 매우 공짜를 좋아해서 그냥 남들이 사주면 다 먹습니다. 다 먹고 그 다음에 은혜를 또 기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좀 비교하는 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받는 반면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 제대로 못 믿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잘 못 갚아. 은혜를 못 갚아.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전부 십일조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동기는 아니죠, 그 동기가. 그렇지만 그 민족성 속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폐를 끼쳤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내가 십일조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란 말. 근데 한국은 쉽게 예수를 믿는 반면에 대부분의 한국교회 집사 이상의 십일조율이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그 은혜의 측정을 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 받기가 참 어려운 원인이 뭐냐?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북한이 우리 동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남의 민족이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사랑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가끔 저들이 저지른 일을 보면 이해는커녕 사랑은커녕 그냥 미움이 막 복받쳐 올라와요. 그러면 이 미움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산상수훈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속에서는 긍휼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긍휼을 우리에게 많이 많이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속에 사랑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불쌍히 여는 마음이 생겨서 북한이 저런 일을 하지만 그래도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절 말씀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자, 참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거 개인적인 화평, 그렇죠? 그다음에 화평을 누리는 거 행복하게, 그다음에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구절의 말씀 뭐냐,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건 내가 너를 인정해 주지는 못하겠다. 내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하려면 네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평을 만들어야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받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화평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 같이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드시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화평을 만드는 방법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허물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사람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를 죽였다. 나를.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화평이 된다. 그런 면에서 평화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희생을 동반한다. 반드시.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독일을 공부할수록 독일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45년 만에 통일을 이뤄냈고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독일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책으로 보거나 만나면 독일 사람들은 전문화된 사회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지 전문화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도 아무나 해성같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안철수 현상이라든지 반기문 현상은 우리 한국에만 특이한 현상이에요.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독일은 어릴 때부터 정치가로 자라서 바닥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부터 안 올라오는 사람을 혜성같이 찍어주질 않아요. 그건 특별한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치가들이 존경을 받아요. 지금 8명의 총리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메르켈까지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들이 전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요. 감옥에 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존경을 받으니까 나라가 잘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일대 총리부터 아데나워 봅시다. 이 아데나워가 1945년부터 14년간 총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히틀러에 반대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인접한 나라끼리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하고 원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국경을 맞이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 도시가 독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도시가 프랑스가 되기도 해.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히틀러 때문에 또 프랑스가 많이 고난을 당하니까 프랑스가 독일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나우 수상 입장에서는 같은 옆에 있는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요 14년 만에 아데나우가 프랑스를 28번을 방문합니다. 28번을 방문하고 당시에 드골이 총리 수상인데 드골에게 대통령인데 이 40번 이상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1963년에 프랑스와 독일이 수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화는 많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희생해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 할 말 다 하고 뭐 해볼 테면 해보라 해서는 절대 평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상인 빌리 브란트인데 이 빌리 브란트는 그동안에 독일은 미국의 경도된 그런 사회였다고 봐요. 이 브란트 때부터 이 동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소위 동방 정책이라는 거죠. 러시아라든지 동독이라든지 이런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 당시에 소련의 수상이 브레즈네프잖아요. 브레즈네프 동독의 호네커 수상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자기는 공산주의가 싫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를 통일시켜 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통일시킨 사람이 콜이라는 사람인데 이 콜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네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강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4강 중에 누구도 독일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조금 긍정적이긴 했지만 러시아는 아예 반대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기분 나쁘게 반대했습니다. 왜?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같은 유럽의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입장에서 독일이 통일되면 독일이 강해져요. 독일이 강해지면 또 전쟁을 일으켜요. 이걸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본래 불가능한 거예요. 독일은. 독일 통일은 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4강의 반대를 부릅쓰고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다른 나라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울 거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콜 수상이 굉장히 부드럽게 찾아가면서 머리를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가 당시 마침 개방경제정책을 취하려고 하니까 경제기 원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마르크를 보내고 도와주고 뭐 동독이 진빚을 다 갚아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동독과 서독과의 관계를 교류와 협력관계로 만들었는데 물론 그 중요한 역할은 교회가 했죠. 교회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34개의 도시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자매결연. 그래가지고 이 서독 사람들 중에 500만 명이 동독을 방문했고 동독 사람들 중에 160만 명이 이 서독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방문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비록 공산주의, 자본주의 나눠져 있지만 베를린의 장벽은 막혀져 있지만 우리가 한민족이네. 같은 독일어로 쓰는구나. 아, 우리는 베토벤과 루터가 우리 같은 조상이구나. 아, 그래 이 사람들이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고 만나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져서 결국은 1990년 45년 만에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통일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교회의 기도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좀 겸손하게 평화를 위해서 해볼까?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마음. 그렇게 45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통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통일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저는 통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대박이 되기 전에 과정이 대박이 돼야 돼요. 이 과정에서 대화가 없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산상순에서 말씀한 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 화평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우리 민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평화보다 앞섰어요. 평화는 9절이고 마음 청결은 8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청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에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에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책이 중요한데, 이 책, 이 사람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존 몰리브, 이 사람 전쟁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에는 인류 역사의 전쟁을 다 연구해 봤어요, 이 사람.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아, 뭐 그냥 뭐 오래전 때부터 전부 전쟁을 연구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볼 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다. 세 가지인데 경중을 따지면 제일 위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고, 제일 10층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 항상 전쟁은 표면적인 이유는 좋은 명분을 단다. 이게 뭐예요?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뭐 소수민족을 위하여, 인권을 위하여, 아,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한다. 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명분을 거는데 그 명분들이 항상 안 되는 게 문제죠. 자, 두 번째가 조금 더 내려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이익이라는 게, 자기 이익. 이게 국익, 나라의 경우는 국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되면 전쟁할 수 있죠. 자기 나라 손해가 되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영국이 처음부터 참전한 게 아니거든요. 영국이 이제 뒤늦게 참전했는데, 참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나치에 반대하고 이 파시즘에 반대한다. 아, 이러면서 참여했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나치가 그다음에 영국을 공격하려고 그랬던 거죠. 영국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기 나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국이 지금 공격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한 거죠. 뭐 이것은 뭐 정당한 명분일 수 있죠. 미국도 2차 대전에 참여했는데 주장이 뭐냐면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를 구하는 목적입니까? 태평양에서의 일본을 제치고 태평양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미국의 국익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 저 밑으로 가면 뭐가 있냐? 전쟁의 저 밑바닥에는 인간의 탐욕과 소유욕과 지배욕이 있다. 어떤 전쟁이든지 공통된 것은 그 속에 인간의 탐욕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강해야 저 사람을 무찌르고, 저 사람을 무찔러야 내가 이 땅의 왕이 된다. 아, 우리는 뭘로 보느냐 하면서 탐욕과 지배욕과 욕심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에요. 어떤 전쟁이든지 공통점은 욕심이다. 욕심, 탐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성경으로 바꾸면 뭐냐?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뭐 군비도 증강해야 되고, 무슨 뭐 군인들도 뭐 훈련시켜야 되고, 뭐 혹시 뭐 핵무장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백성이 되고 죄가 좀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다면, 아니 자기가 자기 생이 기쁜데 왜 싸우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비록 작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에 만족하고 산다면 왜 남의 땅을 넘보겠냐 이 말이에요. 불만이 있으니까 남의 땅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만의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아니 내가 받은 그 텃밭이 작지만 텃밭에서 가꾸면 사는 게 행복하다면 왜 남의 텃밭 가서 기웃거리겠냐 이거야. 욕심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돌아오면 깨끗한 민족이 되고 의로운 민족이 되고 죄가 없어진다. 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대한 본질적인 동기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로운 사람 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다 보면 아,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이 한반도 감사해, 고마워, 내가 좀 가난하게 살지만 아, 같이 공존하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평화의 기초가 청결이라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게 평화의 기초라는 거지.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온다는 거지. 9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분이 없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 아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강하게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의로운 민족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의로울 때는 전쟁도 없었고 부강했어요. 그런데 자꾸 죄 짓고 문제가 생기니까 전쟁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백성, 그런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게 본질적이랍니다. 본질적이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가 뭘까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기 박해란 말을 고난이란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민족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함사건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한국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다 이렇게 썼어요. 다른 나라도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의 속성이 뭔가 하고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침략을 당했다. 우리가 남의 민족을 침략해서 고난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남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 침략을 당해서 수동적인 고난을 당한 거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한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역사책을 제자에게 빌려줬대요. 역사,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이야. 근데 제자가 그 책을 다 읽고 이제 선생님한테 책을 돌려주면서 돌려주려고 보니까 비에 많이 젖어가지고 물이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미안해요. 이거 말려드릴까요? 물이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때 한승 선생이 그랬다는 거지.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역사는 비에 젖은 역사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비에 젖은 역사라는 거지. 이 비에 젖은 역사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성경 인물을 가장 가깝게 매칭한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찰나에 살았던 거죠. 망하기 전에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 망한 후에 있던 선지자가 예스겔이에요. 근데 망한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걸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아무것도 자기는 못한 채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런데 애굽에 끌려가서 동족들에게 죽어가면서 눈물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 예레미야 애가에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도 많이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응답을 줬어요. 그 세 가지 응답이 뭡니까? 저처럼 기억하라. 다 같이 기억하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억하라는 은혜가 줬는데 이게 뭐냐면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끌려갔고 또 포로가 되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민족의 고난을 기억하지 말고 나의 자비를 기억해라. 너희 민족의 고난보다 나의 인자와 긍휼이 훨씬 크다. 네가 지금 기억할 건 네 민족의 고난의 현실적인 고난을 가지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주의 성실한 말은 신실하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한번 약속하면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이 있고 전쟁의 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 살지만 그래서 그런 고난이 커 보이고 그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믿는 사람이 더 크게 볼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크시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크다는 건 두말할 거 없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핵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 그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다리랍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진 건 아니죠.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계속 이어졌죠. 예레미야는 그 중에 2년만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8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했다. 그 긴 고난, 기도하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고난을 이스라엘이 받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말씀하시고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아무에게나 선하신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에게 선하신데 기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비를 지나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항상 나쁘게 되는 것만도 아니고 항상 좋게 되는 것만도 아닌데 우리의 인내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가 잘 기다리고 버텨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란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31절 다시 들어가 봐요. 요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다는 거죠. 바벨론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했잖아요. 물론 고난의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대통령이 잘해서, 문 대통령이 잘해서, 무슨 뭐 장관들이 잘해서, 무슨 뭐 무기를 많이 들여와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 31절 다시 보니까 31절을 보세요. 31절 보면 뭡니까?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가 2년 동안 토굴에서 고생하면서 이 응답을 받고 그는 기쁘게 눈을 감고 죽었어요. 그는 죽을 때 나라가 아직도 망했고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기억하라,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쁘게 이 성경을 남겨놓고, 이 성경을 남겨놓고, 이걸 안 남기고 가면 그가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이걸 남겨놓고 우리에게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방 72주년을 맞고 또 가을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 읽어요. 믿음으로 읽읍시다. 기억하라, 기다리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복 72주년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며 가장 불안한 나라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세계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뱃속에서부터 그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데 독일처럼 우리가 사강과 더불어 좋은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증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지고 청빈하고 그리고 청결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그래서 새롭고 의로운 민족이 되면
그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민족 앞으로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